올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입니다.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의회 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수 있게 됐습니다.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의정활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4년 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우리 지역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어땠는지 손성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부정률무는 4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부정직무는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첫 번째 의원으로서의 역할인 겁니다. 지방의회의 첫 번째 존립의 이유입니다. 주민의 어쨌든 대표로 선출이 됐으니 그거를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과정,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정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의회가 하는 일이 크게 이제 세 파트가 있다고 보면은 하나는 조례입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결산 심사가 있고, 세 번째의 경우는 이제 지방행정 통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크게 보면은 하나는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를 통한 통제, 대집행부에 대한 질문. 의원들은 이곳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현안이나 정책을 검증합니다. 제8대 양천구의 의원 수는 총 18명. 이중 9명이 4년여 동안 21번의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의원 절반은 구정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절반만 2년에 한 번꼴로 구정질문을 한 셈입니다. 이런 행태는 과거보다도 못합니다. 오히려 갈수록 줄었습니다. 관악과 금천, 도봉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양천구의 구정 질문이 유독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했던 거에 현안과 문제점 또 대안 이런 거를 제시하는 일인데 지역 주민을 위해서 대신해서 그렇게 질문해 주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지방의회로서 의원으로서 의무 감당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건의한 건수도 과거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임기 내내 내부 갈등으로 인한 잡음은 끊이지 않았고 본회의 파행도 반복됐습니다. 양천구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반쪽으로 진행하면서 의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후반기 원구성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회의록으로 본회의 출석 의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본회의 개최 건수는 70건. 이중 의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17건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열린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엔 18명 중 5명만 출석했습니다. 본회의 파행으로 상정된 안건은 모두 위처리됐습니다. 실성 이런 수가 안 나와가지고 의결을 못하는 거죠. 의원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또못 나올 수도 있고 의견이 달라서 또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파행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 지방자치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의회에 참석해서 본인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생길 것이고 만약에 당리당략에 따라서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저는 유권자들이 소환하거나 이 선거를 통해서 다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의원들은 조례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이 늘었다고 강조합니다.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한 점도 성과로 꼽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8대에 들어와서 조례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거는 공부하는 의회에 이런 그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고요. 구정 질문에 대해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평상시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 보고 때 충분히 질책을 하고 제안을 해서 우리 집행부가 바뀐다 하면 구정 질문으로까지 이어지는 횟수는 줄어든다고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구정 질의를 2, 3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 사실상
저희 뭐 어떤 비서가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다 해나가야 되거든요. 원고부터 해서 또 현장에 또 확인을 또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정질의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고울 리 없습니다. 문제제기 할 게 없거나 못 찾았거나 모르거나 하는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구의원들이 그냥 그걸 숙지하듯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좀 할 필요가 있다고. 8대 지방의회 의원 대다수는 의회 재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충 당을 보고 뽑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것들 다 챙겨보기는 어렵더라도 어쨌든 이 지방의 의원들이 어떤 조례들을 냈었는지 아니면은 지방의원들이 뭐 징계를 당한 적은 혹시나 없는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이 정도는 좀 살펴보고 좀 투표를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희입니다.